네. 제가 98년도 6월 달에 그 청와대에 찾아온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양반이 그 윈도우즈라는 새로운 운영 체계로 세상 사람들의 어떤 창을 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제가 만든 창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미래를 보여주고자 하는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청와대를 행정관을 그만두고 미국의 그 콜롬비아 대학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을 공부하고 UN에서 공보처에서 인턴도 하고요. 저는 4인 여선이라는 말이 참 좋거든요. 제가 어차피 정치라는 게 어떤 사람의 희망을 이렇게 정책화하고 이 비전화하는 뭐 이런 일이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생각을 잘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하늘과 같이 이렇게 떠받드는 뭐 그런 태도가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하이너턴이라는 가슴속에 이렇게 품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 국회에서 한번 아침 강연을 하셨었는데 그때 중소기업을 옹호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것을 그 정부가 조장하고 강조한다. 또는 대기업을 아무리 키워줬더라도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어서 그 전체 고용인구 200만이 넘지를 않는데 4, 5년간 그 문제 아니냐. 그렇게 좀 약자의 편에서 그 이런 중소기업 이런 쪽을 옹호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참 그런 약자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게 그런 신념이 널리 알려져서 그 개인적으로 그렇게 아마 영향을 발휘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 여의도 정치 또는 뭐 기존 정당 체제에 대한 그 사람들의 뭐 불신이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실망이랄까 환멸 같은 게 아마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그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그 비정치적인 태도를 많이 일관했었는데 이제는 반정치적인 어떤 세력이 부상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주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수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이런 불평등 그리고 그 진보 사회주의가 갖고 있는 이런 정직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거에 벗어나서 어떤 새로운 길을 모색해보자. 그게, 영국의 사회학자 안토니 기브스가 만든 제3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좌파건 우파건, 합리적인 공익 민법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점점 중도로 수렴해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뭐, 미국에서도 그랬지만은, 뭐, 온정적인 어떤 그 자본주의, 온정적인 보수주의, 그리고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그래서 그 이런 자본주의나 보수주의 같은 딱딱한 이런 이념도 약자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그 성장과 균형의 성장과 어떤 분배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지시하고 전쟁한 보수의 깃발을 드는 거에 대해서 사실 같이 분연히 일어서야 되는데 지금 사실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이 감세 차례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정통 보수의 인형으로 보면은 그게 지속이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그 대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이 사실 감세 차례를 하려고 그러는 거는 감세 차례를 통해서 이런 투자를 일으켜서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하고자 하는 목적이고요. 제가 인수위에 있을 때도 감세 차례가 어떤 제1의 어젠다였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 경제도 그렇고, 뭐, 고환율, 그리고 저금리로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너무 잘 되고, 그리고 대기업들이 잘 되고, 비즈니스 프렌들리라고 해서 얼마나 그 MB 정부에서 잘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수익을 거둔 이런 대기업들이 이런 낙후 효과를, 트리플 다운 효과를 전혀 보이질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되느냐. 동반성장이다, 무슨, 뭐 이런 두부라든지 레미콘은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어떤 공조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세금을 통해서 그 많이 거둬들인 수익을 적정하게 배분을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40대 초반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 친구들하고 요즘 그 어울리다가 뭐 이렇게 그 소주라도 한잔 할지 않으면 한나라당이 이렇게 변화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호각에 줄 긋는다고 뭐 소각되냐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사실 한나라당이 제일 못 챙겼다고 사회 평가를 받는 게 2030 사고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의 어떤 그 진솔한 얘기를 정말 잘 듣고 그 유권자들의 특히 2030들의 그 정말 상처받은 마음을 경청을 하고 선거 마지막 전날까지 그걸 얼마나 구현하려고 노력하느냐 정말 그게 한나라당이 바뀌는 그 개혁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공천이라는 게 정의가 그 국회에서 입법가로서 활동할 사람을 당에서 추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입법가는 그 어떤 유권자들의 어떤 바램을 정책을 잘 입법을 하고 예산 지원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꼭 추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유권자들만 바라보면서 정말 가시는 분들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태에 좀 찌들거나 다른 이해관계가 많은 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요즘 시각에서 보면 좀 부적격하지 않나 뭐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참신한 인물들을 찾는 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분위기가 저는 뭐 그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요. 근데 다만 그 선수가 높다고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무조건 그 의정 활동을 하지 말아야 되냐 이건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늙은 정치가를 배제하는 게 아니고 낡은 정치가를 배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공천을 준 거는 뭐 제가 여러 가지 부족했기 때문에 부족에 솔직하고 보고요. 다만 지난번 공천 과정에서 예비 후보를 나갈 때 제가 인수위 중간에 나갔으니까 1월 말에 나갔으니까 예비 후보로서의 선거운동을 한 두 달 정도밖에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천의 12개 지역구의 공천 결과 발표 중에 11번째 났거든요. 굉장히 치열한 경합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그 공심에서 이런 얘기가 돌았다는 것을 들었는데 배준영 후보는 참 괜찮기는 한데 그 나이가 있으니까 다음번에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참 공천이라는 것도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특히 그 인지도를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여론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 여태까지 사원 이런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뭐 하면서 그냥 진인사 대통령 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는 그 도심을 재정비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좀 많이 도와야 된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재개발을 하면서 거주민들이 말 못할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그 몇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은 말씀드리면은 그 계획을 너무 크게 잡는단 말이죠. 그래서 재정적으로 부담할 수 없는데 그걸 만들어갖고 그 원주민이 쫓겨나가는 이런.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시정부라든지 어떤 주변에서 공공지분으로 가져주면서 시작부터 하는 방법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거주인들을 이런 거주권 차원에서 보지 않고 재산권 차원에서 봐요. 그러니까 업자들하고 공공기관하고 이런 거주자하고 뭐 딜링하고 그러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완전히 그 공동체가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또 몇 년이 걸리더라도 설득하고 다 사람마다 거주민마다 이렇게 형편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정말 도와주려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공동체 사회가 원래 있었는데 거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 개발의 명목으로 깨면 안 되고요. 이걸 어떻게든지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동체 이런 그 개발 사업을 통해서 얻은 이익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익들을 다시 공동체로 되돌려서 그 거기서 그 사회 공공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그 장학기금 뭐 이런 거 만들어갖고 그 예전에 살 때보다 소살비가 좋아져야죠. 취약계층 말씀드리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동상수 어느 분이 찾아오셨는데 저녁 때 한 8시쯤이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어머니한테 무슨 얘기하고 갔냐고 들어보니까 그 동네 어떤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어떤 집의 가장이었나 봐요. 근데 반값이 없다는 겁니다. 반값이 없는데 동에서 보조를 해주려고 하는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도와드렸던 뭐 그런 기억도 제가 났는데 당구가 취약계층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요즘 여기 지금도 뭐 92조 원 복지 예산 다루고 있지만은 너무 무상교육, 무상 뭐 의료, 뭐 무상급식 너무 상위적인 개념만 다루고 있는데 남구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이 사회보험, 공적구조 이런 거를 그 정말 꼭 받아야 되는 분들하고요. 그리고 차강에 계신 분들까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꼭 챙겨야 되는데 남구에서는 그런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의정 활동을 하게 되면은 저기 같은 가족 같은 생각으로 그런 부분을 좀 챙기고 생각입니다. 40년 이상을 인천과 같이 해왔고요. 지금 국회에서 3년 동안 입법가로서의 어떤 소양과 역량을 바꾸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유권자 여러분들의 미래를 열 새로운 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지만은 많이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좀 어떻게